자, 문제 풀어볼게요. 입력받은 정수가 3의 배수인지 알려줘야 된대요. is라고 시작하는 함수는 관례상 무조건 true나 false를 리턴하게 돼 있습니다. C 언어에서 true가 딱히 없어요. 1이 true죠. 0이 false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곧 0이나 1로 치환될 함수다라는 것을 이 함수명 보고 그냥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. is로 시작하면 약간 의문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지었습니다. 입력받은 이 인자가 네.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거죠. 해볼게요. 일단 이런 함수를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된다? 아, 이걸 보고서 아, 이런 함수가 있겠구나.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? 아, 정수를 하나 입력받는구나. 그 다음 또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? 얘가 이 함수에 의해서 여기 놓여지게 되는 값,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값,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바뀌는 값,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볼게요. 그게 이 녀석과 매치되면서 치환이 되겠구나. 근데 얘는 뭐예요? 정수죠. 그러면은 정답이 나왔죠. 얘는 정수를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, 아니면 is 보고 바로 정수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. 왜 is인데 왜 불이 아니냐?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없어요. 네. 그래서 int라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?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만약에 네. num이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? return 1. 그게 아니면 return 0. 여기를 여러분 굳이 else를 쓰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아시죠? 네. else를 써도 되긴 하죠.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3으로 나눠 떨어진다? 그럼 return 1. 그러면 아니면 return 0. 뭐 이렇게 해서 훌륭한데긴 한데 이건 필요 없어요. 왜냐? 어차피 3의 배수이면은 얘가 참이니까 여기 만나고 끝나잖아요. 그쵸? 3의 배수가 아니면은 그냥 얘를 만나서 끝나겠죠. 굳이 이럴 때는 if else 안 써도 되는 거예요. 뭐의 특성 때문에? 리턴의 특성 때문에. 리턴이 되면 함수가 그 즉시 종료가 되잖아요. 이게 정답입니다. 해볼까요?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. 이걸 해봤으면은 좀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예를 들어서 15, 16, 17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. 제가 알기로 15는 3의 배수죠. 1. 16, 17은 아니죠. 0.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거든요. 테스트 케이스를 촘촘하게 더 만든 다음에 해보면은 아 내가 문제를 확실히 풀었다라는 느낌이 오겠죠.